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스크 브레이크 로터의 수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뭔가 허전하죠? 네, 로터가 다 뜯겨 나갔어요. 로터의 수명이 한참 넘어갔기 때문에 제동을 했을 때 견디질 못하고선 다 부러져 버린 거예요. 사고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시면서 항상 체크하셔야 될게 기아 쪽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제동을 해주는 브레이크 쪽도 자주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뒤쪽에 로터도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두께를 한번 볼게요. 0.85가 나옵니다. 그러면 원래 정상적인 두께는 얼마가 될까요? 브랜드마다 조금씩 차이는 날 수가 있고, 스램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1.85, 시마노는 1.8이라고 합니다. 시마노 제품 한번 재볼게요. 1.75가 나오네요. 0.05 어디 갔죠? 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거의 1mm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시마노에서 권장하는 안전 두께는 1.5mm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는 1.6mm라고, 어디에서는 1.5mm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버니어 캘리퍼스를 가지고선 일일이 체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비슷한 두께의 물건을 찾아봤더니 이 10원짜리 동전이 나왔어요. 이 두께가 1.4mm 정도 되더라고요. 이 동전을 옆에다가 대보고선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동전과 두께가 비슷하다 그러면은 교체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특히 전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게 무게가 많이 나가죠.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하고 로터하고 수명이 빨리 마모가 돼요. 이 자전거도 전기 자전거예요. 주행을 하시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오그라진 거죠.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으시면 큰 사고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를 봐도 정상적으로 마모가 되지 않았어요. 일자로 된게 아니라 이렇게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나오고 그랬죠. 브레이크 패드의 수명을 확인하는 방법은 요 뒤쪽에 있는 거는 보지 마시고요. 요 앞에 튀어나온 거, 이 부분을 보시고, 얘는 리턴 스프링이에요. 얘네들이 여기에 걸리죠. 옆에서 봤을 때이 리턴 스프링과 안쪽에 두께가 비슷하게 갔다 그러면은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계속 타시다 보면은 나중에 이 리턴 스프링이 로터에 닿아서 소리가 나고 제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로 패드를 분리하지 않아도 이렇게 꽂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로터를 한번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볼트를 푸는 거니까 연장을 사용할게요. 디스크 브레이크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주황색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주의사항이니까요. 떼주시면 됩니다. 새 로터를 만지실 때 이쪽 제동되는 면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시면 안 돼요. 조심조심해서 올려놓고요. 로터를 여시면은 이런 부속들이 들어있어요. 로터를 체결하는 볼트하고 이렇게 생긴 얇은 철판 같은 게 있는데요. 여기 위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쪽은 밋밋하고 이렇게 봤을 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쪽에 올라와 있죠. 이 부분이 위쪽으로 가게. 볼트가 위에 올라가서 걸려서 혼자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볼트를 조이는 토크는 매뉴얼상에는 2에서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로터를 교체했습니다. 얘는 6볼트 방식이에요. 볼트가 6개 있어서 6볼트 방식이고요. 이거를 센터락 방식이라고 하고요. 허브 자체에 작은 홈들이 있어서 디스크 로터가 이 홈에 맞춰서 딱 들어가줘요. 얘들이 6볼트 방식보다는 장착이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위쪽에는 락링으로 조이면 되는데 이 락링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보셨을 거예요. 이두 개는 호환이 됩니다. 요 밑에 나사산들이 동일해요. 호환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게 조금 더 낫겠죠.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스프라켓을 푸는 툴을 가지고선 돌릴 수가 있어요. 이게 스프라켓을 푸는 공구예요. 이 홈에 딱 맞죠. 딱 맞아서 이렇게 돌리시면 되고, 이렇게 생긴 애는 비비를 푸는 외장 비비 있죠. 외장 비비를 푸는 툴을 꽂아 가지고선 돌려서 뺄 수가 있어요. 얘네 두 개는 호환이 되니까 뭐 이걸 쓰셔도 되고 이걸 쓰셔도 되는데 얘가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스프라켓을 푸는 공구에서도 또 난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홈은 동일합니다. 여기에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요. 뭐가 다르죠? 가운데 있는 이 굵기가 다르죠? 얘는 QR 방식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QR 방식으로 되어 있는 허브죠. 이렇게 꽂고 이렇게 돌리면 되죠.
여기가 굵은 X를 들어가는 방식이어도 얘는 들어가겠죠. 구멍이 더 넓으니까. 얘는 X를 전용 공구라고 보시면 돼요. 굵죠? 얘는 이렇게 올라가서 조여질 거고요. 그리고 외장 비비용 툴을 가지고선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작업하기가 센터락이 훨씬 더 쉽습니다. 이렇게 새 로터를 교체를 한 다음에는 브레이크 패드 간격도 다시 조정을 해줘야 돼요. 조정해주는 방법은 제가 마지막에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